다음에는 여덟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. 로저 스카우라는 분과 브래드 테일러라는 분과 토마스 니콜스라는 분, 이렇게 세 미국 분이 나오셔서 같이 카나다라라는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나와주십시오. 원래 여기 저 소개되기는 세 분인데 한 분이 친구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, 네 왜요? 이분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혼자 우리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. 아 그래요? 가족. 네. 그런데 이게 지금 부른 노래 가나다라는 건 누가 부른 노래죠? 송창식. 아 예. 네. 내가 모르는 걸 이분들이 잘 아시니 말이에요. 근데 이 한복은 어디서?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. 아 미국서 가져오셨어요? 네. 네. 미국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까? 네. 네. 어머니께. 네. 아 농담. 네, 거짓말이 아니고 농담. 아 그래요? 고모 씨는 어디서 사셨어요? 남대문 시장. 남대문 시장에서. 네.
얼마씩 천 원씩 깎아. 예. 요즘은 이렇게 잘 깎고 그러는 게 없는데, 예. 아마 외국 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깎아주신 모양인데, 저 어때요? 신으니까 편안해요? 편해요. 너무너무 편해요. 편해요? 귀와 같은 한복을 네.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네. 기쁠지 말도 모르겠어요? 네. 매일 이 한복 입고 고무신 신으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매일 입으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입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했습니다. 네. 에, 다음에는 네덜란드 분이 한 분 나오시겠습니다. 헹크 실바인 레머스라는 분입니다. 이분은 나와서